패스 캐치를 위해 날아오는 볼 방향으로 1-2m 앞으로 나오며 볼 잡고 잡고 나서는 트리플 스랩 자세를 취해라. 이런 기본기를 익히면 금세 좋아질까요? 페인트 존은 오픈되어 있고 수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침투해라. 이런 상황은 몇 번이나 노출되겠나요? 오프볼 스크림 제대로 받고 좋은 타이밍에 패스 오는 경우는 동호인 경기에서 보기 힘든 것이 현실. 초보자는 볼 없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 움직이지만 주로 핀잔만 듣고, 그렇다고 농구 좀 한다는 동네 형도 과연 오프볼 무브가 뭔지는 알고 떠들까요? 만약 드리블 방향을 이쪽으로 정했다면 5의 수비자는 도움 수비를 갈 것이고 온볼 공격자 1은 이렇게 둘러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격자 5에게 패스 올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1. 직선 드리블의 경우 서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이 포스트 방향으로 돌파를 할 경우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단 수비자 5가 도움 수비를 위해 먼저 움직이거나 자신을 놓쳤다 판단되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서클 원칙에 의해 드리블 방향이 이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만약 블럭 방향으로 드리블을 친다면 서클 원칙에 따라 도움 수비자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니 따라서 하이 포스트 방향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클 원칙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오거나 이런 상태에서 자유투 라인 방향이 아닌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온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엔트리 패스하고 자기 마크맨을 끌고 가서 공간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패스 주고 커팅을 하거나, 패스 주고 커팅했는데 쫓아오면 코너 먼 쪽으로 마크맨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돌파 방향을 정하면 당신 잘못 아니니 한마디 해도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유투 라인 방향으로 돌파를 한다면 빅맨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윙 공격자 2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2. 수평 드리블의 경우 같은 외곽 공격자 2의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드리블을 친다면 수평 드리블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도움 수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클 원칙에 따라 외곽에 있는 오프볼 공격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도망가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슬라이딩이라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설령 자기 마크맨이 쫓아와도 온볼 공격자의 공격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서클 원칙에 따라 내 쪽으로 드리블을 치면 도망가면 됩니다. 쫓아오면 도망가는 슬라이딩을 하라고 했는데 이때 공격자 2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볼 공격자가 드리블로 도망가면 쫓아가면 됩니다. 단 드리블이 끝나는 시점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블 치면 빅맨에게는 직선 드리블, 따라서 서클 원칙에 따라 반대로 건너가고 아웃사이드맨에게는 수평 드리블이 되니 서클 원칙에 따라 쫓아오면 도망가고 멀어지면 쫓아가면 됩니다. 만약 드리블 방향이 이렇다면 서클 원칙에 따라 빅맨은 이렇게 움직이고 아웃사이드맨은 쫓아오니 둘 다 이렇게 도망가면 되고, 만약 스크린을 받아 드리블 진행 방향이 이렇다면 서클 원칙에 따라 공격자 4는 이렇게 도망가고 공격자 3은 위로 쫓아가고 공격자 2는 백도어 컷을 해도 됩니다. 잠시 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어떤가요? 동료 공격자가 드리블을 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몰랐다면 오늘 알게 된 서클 원칙에 따라 움직여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비수가 공격수의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떤 공격에도 스크린 플레이는 꼭 필요합니다. 2대2 공격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스크린 플레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스크린 플레이는 3대3 공격, 벽을 만들어주는 스크리너 한 명이 필요하고 스크린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리시버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패서 한 명이 더 필요하여 총 3명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프볼 스크린은 3명이 필요하지만 온볼 스크린은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온볼 스크린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정답입니다. 온볼 스크린은 스크리너 1명, 스크린 사용자 1명 이렇게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크린 사용자가 오픈슛이나 림으로 드라이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패서로 변신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 1명이 2명의 역할인 사용자와 패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볼 스크린이라고 해도 모쿤코는 2대2가 아니고 3대3 플레이라고 말하며 깜빡하기 쉬운 패서의 역할도 강조합니다. 따라서 스크린 또 다른 오해는 사용자가 스크린을 받을 때 전속력으로 스크린을 사용하며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칫 역효과가 더 높습니다. 스크린 사용자의 키포인트는 스피드가 아니라 수비자의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즉 수비자의 반응을 읽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수비자도 공격자의 반응을 읽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수비자의 반응을 읽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면 100% 성공입니다. 즉 수비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스크린 플레이를 하려면 1. 스크리너, 2. 사용자, 3. 패서 이렇게 3개의 역할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크리너에 대해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